오늘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쫄깃하죠 넘버 원. 쫄깃하실로 모은 시작 이후로 가장 젊은 젊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린 가장 어린 태연소 쫄깃하분들입니다. 예능 신동의 원조 김동현, 깜찍한 정답 소녀 김수정. 야, 진짜 깜짝 놀랐어. 동영상 왜 이렇게 컸어요? 아, 네. 총각이네, 총각 이제. 그게. 총각 이제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와, 이 구렛나루도 있어요, 이제. 아, 자존심이 이제 슬슬 나올 때. 그러니까요. 네. 몇 살이에요, 올해 두 분이? 저는 16살이에요. 벌써? 저는 10살이에요. 수정이 10살. 10살 같아요. 어, 귀여워. 우리 김종국 씨가 장가와 일찍 갔어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나이인데. 네, 제 친구 중에 일찍 간 친구들은 정말 그쵸? 고등학생 꼽아요. 네, 자녀가 있죠. 서두로 되게 분발하세요. 그쵸. 아니 근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두 분 다 KBS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수정 양이 그 아유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그게 난 더 잘 졸렸음을. 맞아. 난 지루해져. 난 아, 귀여운 표정이 들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수정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안영 위원이 흉내 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정답인가요? 예, 정답입니다. 아~ 지금도 한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정답입니다. 일기 탈출 넘버원 정답입니다. 귀여워. 틀렸어요, 그거 한번 해줘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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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무래도 오늘 네. 수정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답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아, 이렇게 더워지는 초여름, 6월이 되면 안전사고 굉장히 더 많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6월 탑3입니다. 자, 3위 함께 보시죠. 예로부터 음식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병의 근원 역시 음식입니다.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밥상. 이번 주 위험한 밥상 메뉴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결혼 7년 차인데도 여전히 깨소금이 쏟아지는 닭살 부부 크리스티나 씨와 김현준 씨. 자기,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픈데?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더. 그러지 말고. 배달 음식 비싸잖아요. 내가 요리해줄게요. 아이, 자기 피곤하잖아. 어머, 진짜 정말 궁금해요. 정말 기다려요. 어머, 남편 보세요. 금방 맛있는 김치 부부예요. 치킨 그려줄게요. 괜찮은데. 진짜. 괜찮다는데도 굳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는 크리스티나.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다. 크리스티나 입맛에 딱 맞게 요리 완성. 여보, 빨리 먹어봐요. 요리 이렇게 썩 잘하시는 거 같지 않던데. 끝내주죠. 끝내주죠. 끝내줄래. 맛있다고 거짓말하기를 원치는 아내의 요리 실력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김치찌개 맛을 보니까 자기가 한 그릇도 먹어요. 아, 괜찮아. 많이 먹었는데. 자기 위하는 요리해주는 게 참 즐거워요. 나도 자기 요리야 먹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영어롭는 대답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맛없다는 얘기조차 못하는 착한 남편 현준 씨. 다음 날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크리스티나. 분유회장 문영미 여사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아이고, 장보러 가는데. 아까 남편 봤는데 너무 말랐더라. 밥은 먹이는 거야? 그럼요. 제가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 해줘요. 밥만 먹이면 안 돼. 몸에 좋은 걸 먹여야 남자가 힘을 쓰지. 그렇죠. 힘이요? 그게 다 크리스티나. 아, 저를 위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고로 이걸 많이 먹어야 돼. 뭔데요? 먹인 뭐야? 삼계탕이지. 어우, 좋죠, 삼계탕. 삼계탕이죠, 여름에.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해. 군요 회장에게 삼계탕 요리법을 상세하게 전수받습니다. 저렇게 들어서. 그럼 최고야. 간단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